아주 구석이야. 백화점은 그냥 구석구석 잘 아시니까 얼마나 다녔으면 백화점. 근데 안 무거. 이거 그거 갖고 온 거야 풀로. 지금 이게 무겁겠어? 못 살아가는데 발걸음이 가볍지 그냥. 그려 그렇다. 날른다 지금. 어머니 그럴 때 이렇게 뛰는 거 알겠어요? 어. 안녕하세요. 이 겨울 코트 사드린다고. 어, 이거 좋아하시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신다. 어머니보다 더 좋아하시네. 이상하다, 그지? 아, 뭐 짜고 치는 것 같아 지금. 어? 엄마 옷 입을 거 예쁜 거 있으면 골라주세요. 엄마요? 네.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오우. 오우. 와우. 색깔은 어떠세요? 짙은 다크 네이비예요. 블랙 그러니까. 같죠? 여기서 보니까 다크 네이비가 아니에요. 네, 네. 벨트도 있는데 엄마는 벨트 묶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취향저격이야? 와우! 단골의 취향저격이야? 사운드 내가 아니까 요거 괜찮고 원래 민트 좋아하시거든요. 요거 좋아하시고 아니면 새로 달린 거? 요거 괜찮아요. 모자 달린 거는 모자가 무거워서 넘어가지는 않는데 입에 더 예뻐. 엄마 모자가 무거워? 엄마 뱃살이 무거워? 지금 어머니 순간적으로 배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어. 없어. 모자가 무겁대. 사이즈가 가나가서 조금 커요. 상품은 구해드릴게요. 이게 좀 나한테 커요? 네. 좋아하는 민크도 가져와. 어디? 엄마 잘 어울리긴 잘 어울린다. 어머. 이쁘다. 젊어 보이네. 이거 봐. 그지? 이쁘다. 이쁘네. 이쁘다 어머니. 이뻐 엄마. 그거 같아 엄마. 실바니안. 실바니안? 그지 그지. 벨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엄마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벨트 하니까 엄마 그거 같아. 호텔에서 목욕 가운. 목욕 가운이니까. 목욕 가운 같아. 그지? 아들 며느리 왔을 때 원래 이거 봐. 뭐? 이거 민크. 사람이 좋아한 거. 이거 까끔 민크야? 네? 뽑은 민크. 뽑은 민크. 이분은 더 심하신 분이지. 아드님이랑 왔잖아. 아드님이랑 왔잖아, 엄마 그거 같아. 호갱 데리고 왔잖아. 그지? 물주 왔잖아. 아니 기장도 좋네, 성훈이. 이거 입어보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부드럽다. 근데 성훈이 이거 며느님이랑 같이 입어도 돼. 얘는 진짜 그 사모님 패션이다, 그치?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쁘다. 기장 긴 거를 워낙에 좋아하셔. 그거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입으니까 엄마 그 저기 북한산에 사는 반달 곰 같아. 너무 멋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이네 오늘요. 장사가 안 된다? 오늘 장사 안 했냐? 꽉 찼어. 아니 항상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아들 며느리 한테 오셔서 오늘 개시를 못했어? 이것도 이쁘다. 귀엽다 이거. 사이즈가 크니까 더 예쁘네. 이쁘다. 이쁘다. 그죠? 아까 입으셨을 때가 이뻐봐 엄마. 입은 애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자꾸 입어봐야지. 현준 씨가 또 오자고 이게. 이게 이뻐. 이게 이뻐. 색깔도 그렇고. 색깔도 새까만 게. 약간 은하철도 99에 나는 메텔이라는 여자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을 뭐 확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엄마가 되는 거 같아. 네. 네. 그래요. 주세요. 네. 위에 그런 거. 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이보리도 괜찮고요. 네. 올해는 이렇게 그린 톤이 유행이어서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지 이런 것도 괜찮고. 내가 지금 흰색이 보시면 이쁘다고. 여기. 까만색의 어머니 이런 걸 입으신 거예요? 올해 유행은 이거래. 올해는 이제 이런 민트. 거 제일 기본. 입으니까 엄마 이렇게 프로딩딩. 이렇게 한번 해드려.
아니 어머니 이런 푸른 계열이 잘 어울려. 그리고 와인색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건 기본으로 입으면 예쁠 거예요. 깨끗하지 그냥 이렇게. 난 하얀색 옷이 없어. 그 하얀색 사. 흰색 없으시면 흰색 정도로 하얀색 그러니까. 와인색에다 입으셔도 이쁘고 여름으로 입기가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보리? 내가 없어 그냥 옷만 사. 근데 왜 눈빛이 흔들리지? 아 진짜로 나 진실을 말하면 이거 같이 주세요. 예 그렇게. 예. 같이 샀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는 손 한번 보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셨을 어머니 사드리세요. 저희 괜찮아요. 어머니 잘해주세요. 지금처럼 잘해주세요. 네. 그러니 또 신년에 오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굉장하신 분이네. 아 직원 교육이 이렇게 잘 돼 있군요. 네. 엄마 기뻐? 어 좋아. 박예리가 속 터져? 목이 셔라 노래를 부르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그러려고 목 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애껴서 입을게. 이제 안 사달라 그럴게.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한 거 같은데. 이제 어머니 이제 구정 때 신년에 한번 또 와야지. 아 그렇지. 그래? 또 그러지. 맞아 맞아. 1분 전에 안 사달라 그럴게 그랬는데 이제 안 사달라 그럴게. 석기시대 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효도하는 방법은 똑같을 것이다. 효도는 어떻게 한다? 살아계실 때 한다. 응 맞아.